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크게 생각해서 베드로는 7번이면 많잖아요. 7번 용서하리까? 우리가 사실 한두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용서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7번까지 하면 될까라고 물었을죠. 그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 그러면 490번 난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얘기를 비유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 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런 빚쟁이와 100디나르의 용서의 의미를 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임금이 빚진 신하에게 갚으라. 그때 용서하소서.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 몸, 아내,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엎드려 간청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자, 1만 달란트란 돈을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요즘 10만 원으로 계산했더니 100조더라고요. 100조. 100조. 우리가 이건 무한대를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 이거. 이 죄의 빚. 이건 은혜로 주인이 탕감해줘야 한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백조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피로 용서해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이건 순전히 우리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사주셨는데 은혜로 됐다. 은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죄사함 받아놓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내가 좀 어려운 행위가 있으면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은근히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왕이 다 탕감해 줬는데, 그분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럽고, 영원히 그걸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빚에, 죄의 빚에서 영원히 불 속에, 고통을 느껴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줬으면, 왜 해결해 줬는가? 우리가 잘났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녀의 복된 삶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는 것은 원어로 테텔레스타의 것은 빚을 청산했다 이거. 피로 우리를 사버렸다. 우리 몸값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 감사, 감격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정말 죄 용서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고통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기쁠 것이고, 내 자신의 죄 문제 심각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만일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영원히 불 속에 지옥에 갈 건데 어떻게 다 믿었을까? 어떻게 누가 나 전도했고 어떻게 믿었을까? 뭐 그 생각하면 감사,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도요. 거의 안 믿어도 참 본인이 본 사람 많아요. 경호 바르게 산 사람 많습니다.
믿는 사람 오히려 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로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큰 빛을 탕감받은 것에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탕감받은 이 종이 돌아가서 기뻐 돌아가는데 길거리에 자기한테 빚진 백대너란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 계산한다면 10만 원 남다더라도 100을 곱하면 한 1000만 원 되겠죠. 뭐 더 이하라면 몇백만 원이고. 그러면 자기는 100조를 용서받아 놓고 1000만 원 목을 딱 잡고 빨리 갚아.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 하고 감옥에 쳐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왕이 들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그걸 용서 못했냐? 이리 와. 그리고 다시 너 가서 갚어. 못 갚으면 너는 감옥에 들어. 그래갖고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 다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용서의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큰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야 되잖아요. 웬만한 것은 좀 받아주고 용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좀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용서에 인색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뭔 뜻인지 이미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넣겠다 했을 때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부터 나에게 손을 끼치면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걸 받아내고 싶고 힘들어해요. 끝까지 보상 받아야 되겠고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갖고 상처받고 오늘 정말로 내가 백조 용서받았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천이 원수가 모르는 사람이 원수인가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더 상하고 더 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같이 손잡고 일했던 친구가 동행의 친구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함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교인들 사이에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동역자들 사이에도 원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랫동안 미워하고 원한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민 사람 막간한 자 먹고 쉽게 푼다는 얘기인데 한번 갈라지면 묘하게 그 상처가 오래가고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가 용서하고 풀어버리면 천국에 기쁨이 오는데 저 자신부터 아직도 뭔가 끄림증은 있단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의 훌륭한 설교자였던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완전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대소변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망가진 인생. 페인.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니 막 손이 떨리고 안 먹으면 못 견디게 또 먹고 그래 퍼져갖고 누워있고 그러니 이건 인간도 아니죠. 자기도 괴로우니까 안 되는 거 중독이랑 그렇게 끌리지 못합니다. 끌려가는 거지 아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결심했대요. 이런 인생 남에게 피해를 주니 내가 차라리 없어져 버려야 되겠다고 죽으려고 결심을 막고 그런데 이제 그날 죽어야 되겠다 맘 먹고 교회 앞을 지났는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고 좀 쉬고 싶어서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가르지 못한 사람이 그 불황자가 몸에 냄새 나고 교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보이고 그러겠어요? 악취가 풍기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꼭 그 이 술주정뱅이를 손을 잡아주고 깨어나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깍듯이 섬겨주는 거예요. 자, 끝까지 그 술주정뱅이를 깨어나주고 찬송해주고 말씀 주면서 안아주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오자마자 또 다 깨어나주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면 저부터 어떨까? 어떨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들어왔고 예배 망치네. 이 하필 와갖고 빨리 사무실에 돈 천 원 줘버리고 보내면 썼구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빨리 보내면 가면 썼구만. 또 하나는, 아이고, 얼마나 인생 힘들면 저렇게 술 먹고 저 고통을 느낄까? 아마 부인이 그냥 사업 망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는가? 새끼가 도망갔는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고 안쓰러운 마음 가질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그 제임스 목사님은 만일 그때 그 예배당에서 그 남자분이 깨어나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뛰쳐나와서 골목에 가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에 감사 관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갔던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 몰골을 냄새난 것을. 그런데 그것에 개의하지 않고 그냥 웃어주며 사랑하면서 해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하고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갖고 그분 예수 믿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문제는 율법적인 눈으로 보냐 아니면 은혜의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나도 저럴 수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그때 넘어졌는데 하나의 은혜로 나 붙잡아 주셨지. 내가 지금 잘나선가? 저 사람 나나 별 차이 없어. 아무리 신문에 흉악한 범죄 저지르고 별 못된 사람이라 해도요. 벽지는 한 장 차이란 거 아세요? 별것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순간 넘어지고 나면 자기가 못 견디고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빚진 자 백대내로 그걸 목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린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은혜와 율법을 가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는 용서 은혜를 보고 율법은 잘못 따져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냐? 나중심의 삶을 살면 율법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중심의 삶을 한번 조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 의식 구조,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가? 남과 나하고 비교해봐요. 자,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아이고,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적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이고, 남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 못 나온 것은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바쁘기 때문이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 때문이고 남이 기도를 길게 해주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정성을 드린 기도고 남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한 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신앙이고 남이 헌금을 적게 한 것은 인생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한 것은 과부의 여쭘 두입이고 남의 친척 결혼식을 참석하기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결혼식 참석한 것은 가정 화평 때문이고 남이 예배 참석하지 못한 것은 신앙이었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 참석하지 빠진 것은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내 마음 아직 성숙한 신앙이고 남의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늦으면 5분 일찍 출발하지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설교 듣고 하지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내가 직분을 이제야?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 머리를 뚫고 덮었는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남이 교회 갈 때 화장을 하는 건 사치한 것이고 내가 교회 갈 때 정성 화장한 것은 최소한 에티켓 아니야? 자, 의식 중심이 나중심의 삶은 이렇게 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이 제자들과 금식을 하는데 한 제자가 너무 약해갖고 못 견뎌. 그래갖고 막 울다가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게 금식 기간에 다른 사람은 금식했는데 혼자 밥을 처먹었다고 막 미워하고 이제 이게 막 눈가를 부르뜨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프란시스가 어떻게 수분졌어요? 밥을 가져라. 먹자. 아이고 죽 먹고 그냥 그 사람 생각해서 죽을 먹어주어. 며칠 했냐가 중요하냐고. 며칠 금식했으니까 그 사람 잘하고 그 사람 정지한 것이 이긴 거냐고 잘난 것이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 희생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가 참 중요하다 봐요. 여기서 주인이 자 내가 너를 불쌍인 같이 네가 불쌍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갚아주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 미움함 섭섭한 마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 터졌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실수 안 하니? 이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용서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근데 내가 용서를 일을 쓰고 먼저 밥도 같이 먹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내 밀어주고 처음부터 뜨거운 가슴에 사랑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도와달라고 안 됩니다. 내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고 은혜 받아갖고 또 가셔서 섬기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낮아서 해보려 하는데 저 사람이 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자체 힘쓰고 애 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일에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으면 내 마음에 가슴에 칼이 들어오고 자신을 찌르고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구원 얻었는데 하고 우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 윤리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사함으로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심리학자들 말에 하면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의 쓴뿌리가 결국 인체에 산성화시켜서 효소의 활성화를 떨어뜨리고 각종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켜서 병적 체질로 만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음의 쓴뿌리는 정서의 도구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고립화시키고 용서하지 못한 일생 동안 과거의 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의 육체와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을 해쳐요.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이것 모든 것, 암, 이런 게 전부 스트레스, 용서하지 못한 것에 오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 품고 살아간다면 가장 큰 손을 본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 사람 편히 잠자고 있다니까, 남만 잠 못 자고. 복수하기 먼저 내 자신의 몸과 정신이 영혼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걸어감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것은 이건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화평 거룩이란 두 단어를 봐야 됩니다. 자, 화평. 여러분 화평하고 싶은데 작은 일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혈기가 나고 아픔 상처가 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남에게 청가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인 마음에 평안이고 기쁨인데 쓴뿌리라고 상처.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주위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가족들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자녀들은 거의 쓴뿌리가 있고 또 남에게 중간에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 힘들게 살면 그것이 아픔, 상처, 눈물로 옮겨져 갖고 그걸 기도로 성령으로 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가슴 속에 세균팔 들어서 고름 나오듯이 계속 고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말에 삐지고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화를 내고 금방 화내고 속상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쓴뿌리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쓴뿌리에 제거하려면 환목하고 원만해야 되는데 화목이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그 상처를 다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난 주간에 정택이 박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주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장가시 얻어가지고 그쪽에 다섯 낳고 자기 엄마 넷 낳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꾸 엄마하고 싸우고 나가고 이런 불운한 가정에 자라게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항상 불안하고 짜증나고 고통을 느끼고 아버지의 증오감 있고 미움이 있고 나는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같이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항상 위축되고 눌리고 그런 과정에서 불행한 과정에 태어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숙회값 잡고 살 앞에서 벌벌 떠니까 재봉틀이라는 별명 가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 유학생활 하면서 아버지는 그 상처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해 준 적 없고 어머니와 싸운 것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뭘로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했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자리 준 것도 한 가지 있었대. 뭐냐면 어느 여름날 오이 다섯 개, 외이를 다섯 개 줬대. 먹으라고. 그것 하나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외이 다섯 개 줬어. 뭐 등록금도 준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치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날 사랑했지.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쓴뿌리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화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에서만 내 영혼에 거룩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거룩하려면 하나님만이 거룩해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만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얘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어쩐지 짜증나는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아픔 때문에.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성령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뽑아내지 않습니다. 이거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많이 우리는 쓴뿌리가 해결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사야 3장 26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 상처 싸매주신 어떻게인가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우리는 고치십니다. 예,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은혜의 성령의 빛 이것이 우리를 치유한다. 성령이 와야만 치유가 됩니다. 예, 로키 산맥에 가면 해발 3,000m 선이 수목 한계선이랍니다. 그 이상은 나무가 안 자라요. 그럼 3,000m면 뭐 백두산보다 더 높은데 얼마나 눈 1년에 눈으로 쌓이는데 그곳에서 나무가 자랄 때는 가장 강한 나무가 생긴데 그 매서운 그 찬바람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이렇게 무릎을 꿇듯 주지 않는데요. 꺾어진대요. 근데 살아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꿇어야 하는 냉혹과 현장과 똑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최고급 명품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는 나무로 제작된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하면 큰 상처 있고 간신히 살아나무이지만 이 나무에서 세계의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남보다 또 특별해. 예. 다윗같이 모세같이 요셉같이 감옥도 가고 쫓겨다니고 너무 괴롭고 너무 상처가 아파. 나는 태어나서 부모의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아내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지질의 이런 인생 살아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괴롭 당했고 아파 상처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픔, 슬픔, 고통이 있는데 이걸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 같은 인생, 정말 고통스럽고 상처, 아픔의 눈물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 무릎 꿇은 나무처럼 혹독한 눈보라를 예, 맞으면서 상처를 이 견뎌낸 나무듯이 내 마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사람은 바로 그런 수목한계산에서 나온 그 나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런 나무듯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건설적으로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어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이제 자기가 얘기를 치유할 수가 자기가 더 높은 수준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했는데 그걸 견뎌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으면 더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었거든요. 얼마나 고생해도 뭐 절대 노트 안 써. 그리고 나 절대 노랭이같이 살고 아주 나도 악착같이 했으니까 나 사기당했으니까 나 악착같이 살 거야 하고 강하게 독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독하게 살아.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애누리 없어요. 예, 내 인생 그랬으니까 뭐 자기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해. 다 부서지고 너가 울고 회개하고 또 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주여 인생이 그러네요. 내가 눈물의 세월 그랬는데 자기가 아파봤기 남의 아픔을 보여요. 암병 걸린 사람이 불받아서 나섰다. 그런 목사들이 신유 시작합니다. 예. 막 힘들어도 겪고 병 낫게 기도해 줘.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자, 부둔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둔한 사람 심정 알아. 그래서 도와주어. 그러니까 이겨낸 사람은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아먹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승리한가 보면 창세기 50장에 20절에 당신 나를 해하랬잖아. 궁무총에 대하고 저들이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해를 했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복종은 자녀가 기르고 강고가 말로 위로했다. 누가 위로해줘야 됩니까 지금? 누가 위로해줘야 돼? 요셉이 위로해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멋있는 요셉이 되는, 그래서 그 그릇이, 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국무총리 그릇이 되니까 국무총리 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되고,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보디발 저 같은 나쁜 여자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고, 그래서 술금녀 만났고, 꿈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왕 만나고 국무총리가 됐구나. 아이고 보디발처라 고맙다 하고 보디발처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힘들게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적 치유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은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저 다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복은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한 용서하옵소서. 그 양손이 못 받게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했잖아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면 하늘에 기쁨이 오고 이루와 평강이고 즐거움 행복이 내가 봐요. 행복이. 예. 마음에 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그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 암균이 암세포가 하루 7개씩 생긴답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 다 세포가 생기는데 근데 경찰세포가 그 균을 잡으면 돼요. 세포를 먹으면 돼요. 근데 언제 경찰세포가 생기냐 뭐 언제 암세포가 생기냐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통을 느끼면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경찰세포 엔돌핀 나왔고 다 잡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어도 암병은 안 걸려야 돼. 그때 진짜로 빨리 천국도 못 가면서 그 고통을 느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이
용서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용서 안 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스폴전 목사님 이 스데반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 하나님, 목사님. 아니, 스데반 돌탕에 말할 때 예수님 뭐 되셨대요? 예, 예수님은 스데반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답니다. 그래요. 김종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서울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왔어요. 우리 성도 몇 명 학생들 데리고 같이 수련회 참석해달래. 그래서 참석했대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화장실 보니까, 아니, 불난 줄 알았대. 연기가 가득 찼어. 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남학생 둘, 여학생 하나가 그 담배를 뽀끔뽁 피고 앉았네. 그 김정수 목사님 깜짝 놀랐거든. 그때 어떤 놈이 도구대요. 아저씨, 라이터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또. 아니, 중고등 수련회 온 아이들이 화장이 담배 피우고 라이터 빌려주라니 얼마나 목사님이 엉짱이 무너지죠. 화가 나고 그 전도사 오라기. 네가 데리고 온 이 학생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고 쫓아올랐어요. 근데요. 그 전에 무릎을 딱 굴더니 목사님 보시기에는 담배 피워대는 형편 아일지라도 제 눈에 보기에는 앞으로 큰 하나님이라 하실 분으로 봅니다. 쟤들 큰 인물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더래요. 안 돼. 아니 수련해갖고 담배 피우는 어떻게 되냐. 쫓아버려라. 우리 그 애들은 그런 예 없다. 그때 목사님 목사는 속고 있어요. 목사님 교인들도요. 애들도 담배 피우는 데 있어요. 그러더래. 그 전도사가 눈에서 눈물 주르륵 쫓아버린다니까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쟤들이 지금 그래도 믿음의 자식들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담배 피우는 거 보지 마시고 앞으로 크게 쓰실 거 봐주세요. 막 이 전도사가 눈물을 주르르면서 무릎 꿇고 사정을 드려. 목사님이 다 전선을 꼭 잡고 전사님 훌륭하시오. 그래 내가 부끄러워. 전사님 훌륭해. 그 사랑이면 되겠구만. 그 사랑이면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래 그래 우리 전사님 내가 믿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면 아이들 변화될 수 있어. 한번 그 뭐 아이들 수련 안 따로 못 죽어요. 사랑이면 사랑해. 따라와 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가 다 옵니까? 안 와버리면 어떡해. 응?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아프니까 나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쓴뿌리가 그 쓴뿌리 어떻게 해결할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결론 갖고 싸워요. 말 갖고.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위대로 주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이 모습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지. 그러면 주님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한마음 품어라는 거예요. 품어. 우리 교회가 좋게 된 교회, 지금 좋게 아름다운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귀한 분이고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다 응신자고 충성스럽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우리 받아주세요. 서로 받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